제가 가방을 이제 두 번째 만들어 보는 겁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네, 밍크 가방 이게 굉장히 비싸던데요. 그래서 그 비싼 가방을 하나 목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은데요? 손님이요. 손님이 이 그림하고 이미지하고 목도리를 보내왔어요. 그래요. 이 목도리로 이 디자인의 이 그림대로 만들어 달라고 퀵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도리 가지고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목도리가 지금 폭이 10cm 밖에 안 됩니다. 이제 틀면 20cm가 되겠죠? 20cm가 되고, 전체적인 것은 폭을 보니까 180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160입니다. 160. 그러면 여기 밑에를 30cm로 해가지고,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폭이요. 폭이 300이고 30cm고, 기장이 280이랍니다, 이게. 280이고, 총 기장은 460이래요. 그러니까, 팔걸이, 팔로 끼워서 할 수 있게끔 해서 180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요즘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남의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모방하는 것 같아서 좀 가려놓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를 태워야 되겠죠.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블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태워가지고 이어서 280을 맞추고 소매 기장 180을 맞추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뜯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뒤집는데, 뒤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어 넣을 때는 잘 집어 넣어지는데, 반대편으로 넣을 때는, 여기 셀 때는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뒤집어야 됩니다. 쭉 뒤집었잖아요. 이게 칼로 해서 정확히 자르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위로 자르니까 가위로 괜찮습니다. 가위로 자를 때는 맨 끝에만 이렇게 잘라야 돼요. 바르진 자르면 가위가 빗나가면 안 되겠죠. 칼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위로 자르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잘라냈기 때문에 털이 지금 잘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안 되고, 이렇게 잘라보면 끝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돌았을 때 아주 감쪽 같은데, 이렇게 뜯었는데요. 지금 자국이 있잖아요. 아유, 스팀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스팀 두면 많이 꼬글꼬글해지니까요. 스팀을 주지 말고 아이롱에 있는 열로만 이렇게 잡아주면 쭉 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폭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니 지금 이쪽하고 일정하니 맞춰서 이렇게 그려서 잘라낼 겁니다. 칼로 자르는데요.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칼로 이렇게 쭉 밀면 됩니다. 확 잘라버리면은 털이 잘라져 버리겠죠. 꽉 누르면 안 됩니다. 가죽만 이렇게 잘랐는데요. 자를 때
지금 이 디자인에서 보면은 디자인에서 보면 폭이 30입니다. 폭이 30. 그럼 60이 돼야 되겠죠, 이게. 60. 예유양이 좀 없어서 이쪽으로 예유양이 있었는데, 손잡이 예유양이 있었는데 없어서 이쪽으로 밑으로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더블 폭인데 180이 나와야 돼요. 18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180이잖아요, 이게. 180. 딱 나오는 거죠. 더블 폭인데 지금 좁아요, 지금 이게. 더블로 쓸 거니까, 하나, 두 개. 넓게 나오는군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해서 이 폭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남는 양은, 기장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280입니다. 기장이 280인데, 기장이 280. 근데 약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다는 이제 우라를 대야 되겠죠. 우라를 대서 박아 넘겨야 될것 같아요. 이 기장을 보면은. 펄도 좀 집어넣고, 그럼 나중에 마무리할 때 바퀴가 참 좋죠. 그냥 면 박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간은 가베테프로 하니까 좁아서 조금 밀립니다. 그래서 아몰테프는 넓으니까 들어가야지 제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끈을 이렇게 박았고요. 끈도 테이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아가지고 옆으로 박았습니다. 뒤집을 거예요. 이것을 밟고.
케이스 근데 여유가 없어서 케이스가 이렇게 된 거였는지 이렇게 됐는데 다가 뒤집어야 되니까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스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진입을 시켜놓고요. 고정을 시켜놓고 보라를 잡아서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바늘이 16방 정도는 해야 돼요. 16 정도는 해야지 약간은 바늘이 벌어집니다. 두꺼워서. 밑에 지금 물려야 되겠죠.
이렇게 송곳을 싹 빼주면 됩니다. 아까 이거 미싱으로 박았잖아요. 박은 자국은 털에 빼주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쪽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냥 뜰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먼저 핀으로 찔러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뜨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뜨면서요 실을 너무 당겨버리면 밖에서 당깁니다. 너무 당기지 않게끔 약간 느슨한 이유가지고요. 꽉 당겨버리면 안 돼요. 밖에서 톡 들어가거든요. 이제 여기는 다 떠줬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다 떠줬고, 여기를 맞춰야 되겠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위에는 지금 떴고, 밑에도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떠줬습니다. 가운데 하나 더 떠줘야 될까요? 가운데는 안 떠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리고 최소한 한 번만 떠주겠습니다. 여기는 당기지 않고 느슨하게 떴습니다. 혹시 또 당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 여유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 터진 데만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될 것 같아요. 옷 뒤집듯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이제 두 번째 만들어 보는 겁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밍크 가방이 굉장히 비싸던데요. 그래서 그 비싼 가방을 하나 목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은데요.